했다고 하던데. 진짜 그 아이디어가 좋은 친구들은 홍인규, 안영미나 뭐 유세윤, 저 강유미 이런 스타일은 좀 잘 살리는, 잘 살리는 쪽이었고, 에너지, 에너지. 네. 황현이는 그냥 뭐 주워 먹는. 주워 먹어. 내가 개콘 제일로 했는데 뭔 개콘을 주워 먹어. 예능사는 예예 빨대 빨대 계속 빨아먹는. 네. 김대범은 좀 그런 거죠. 그 아이디어로도 잘 모르겠고 잘 살리는 것도 잘 모르겠고 에너지. 에너지. 진짜 제일 싫어해. 그래? 대범아. 사실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 요게 있습니까? 그 이제 그러니까 프로그램 할 때 출연료를 조금 낮췄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출연료보다 다른 사람들 출연료를 좀 올려주는 거 이런 거를 신인 때부터 많이 했는데. 그럼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 아니, 되게 멋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 이걸 왜 자꾸 본인이 얘기해? 아니 이거는 본인이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얘기해. 나는 몰라. 모르니까 내가 얘기하지. 네가 모르니까. 아 들어볼게 그럼. 네가 모르니까 내가 얘기한다고. 해봐 들어볼게. 아. 이거를 몇십 년간 감춰왔던 나의 진실. 아우. 왜 이러는 걸까요? 명절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얘기는 감춰왔던 얘기는 주변 사람들이 얘기 안 했다는 거잖아. 아 근데 뭐 그냥 어느 날 봤더니 신인들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해서 내 출연료를 좀 낮추는 대신 이 친구들을 꼭 써줘라. 되게 멋있다. 라고 해가지고 장동민. 네, 뭐 이제 친구들이 좀 나오게 되고 좀. 명달쌤이들이 멋있는 척하는 거 되게 많아. 잘은 모르지만 그 미담 하나 있지 않아요? 홍인규 씨 사건 그거? 아, 그러고 이제 그만 얘기. 네. 뭐 어떤 게인데? 오랜만에 동계에게 끼어들었네. 예예예. 네, 네, 네. 그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야, 네가 하는 얘기인데 그만해. 하지 마. 그냥 들어봐봐요. 홍인규 씨가 공익근무할 때 애도 나오고 해서 좀 힘들었을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동민이 형이 밥 먹자고 쓱 불러가지고는 차 타고 가는 인규 차 뒤에 몇백만 원을 던져주고 간 적 있어요. 와. 네. 제가 그 얘기 들었거든요. 진짜. 이런 거 내가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이번에는 새로운 거여서 다행이에요. 원래는 이제 집에다가 던지고 간 것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두 번이에요, 두 번? 왜 이렇게 자꾸 돈 던져요? 차에다 던지고. 돈 던져 자꾸? 잘 던져요. 차에다 던진 건 또 한 번 더 있어요. 뭐? 황현이 새 차 샀을 때. 돈 던졌어? 어묵 국물을. 맞아. 이거 진짜야. 진짜 실제 있었던 일. 그 회의실 앞에 포장마차로 떡볶이 파는 데가 있어요. 맞아, 근데 저희가 있지. 그냥 거기서 떡볶이 먹고 어묵 국물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화연이가 새 차를 뽑아, 외제차를 딱 뽑아가지고 쫙 내려서 창문 찡 열고 뭐해? 이러더라고. 뭐해라고 안 했어. 떡볶이 먹네. 나는 외제차 탔는데 뭐 이런 얼굴 있잖아. 내가 이걸 먹다가 바로 그냥 옹달쌤하고 또 갈등이 있었어요? 이 대학교 때부터 저기잖아요. 학교에서도 옹달쌤이라고 우리 셋을 보고 부르긴 했는데 아마추어 때 연습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아 복학생으로 뜨고 유상무도 뭐 갑자기 뭐 전국 1등 이런 거 뭐 좀 뭐 하고 사회적 위치가 조금 올라오면서부터 할매가 플라따를 하면서부터 조금 그 이게 좀 생긴 거예요. 세윤이는 이제 손자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회의할 때 내가 나가 있을 테니까 니들이 무대에서 이런 걸 하고 있어.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제가 동기긴 하지만 형이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처음 했을 때 나는 아 말 실수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상무가 얘기를 할 때 그럼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니들은 이거 해. 니들 두 번 나는 두 번. 둘을 표현을 할 때 꼭 니들이라고 하는 거야. 형인데? 응 형인데. 그런 다음에 그거를 한 5년간 들었어요. 5년? 아 5년씩? 어. 계속 쌓였지. 계속 쌓이다가 어느 날 이제 술자리였어요. 네. 그 술자리에서 또 그게 나온 거야. 난 아닌데 니들이 계속 그러니까 내가 그 술을 먹다가 내가 니들이냐? 그러니까 지들도 좀 그때 생각이 했나 봐. 아 지들이? 근데 그거를 표현이 좀 그랬어. 뭐 이러면은 좀 기분이 몇 년간 좀 그랬어 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그게 왜? 이러는 거야. 왜 이걸 가지고 아니 그럼 나도 그냥 차라리 이름 부르고 그냥 친구 해라. 형이라고 하면서 니들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아예 내가 좋게 설명을 하는데도 그게 왜? 유상이야 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갑자기 나는 거야. 오빠도 왜 이걸 취직을 했어? 근데 내가 갑자기 5년간 그거를 계속 갖고 있었던 게 내가 너무 찌질한 건가? 이게 뭐지? 괜히 얘기했다 하면서 눈물이 난 거야. 근데 그때 마침 아 형 그런 게 아니고 이래야 되는데 네. 둘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지금 나를 또 찍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괜히 얘기했다. 어? 후회했지 후회했어. 제 기억에는 내가 니들이냐가 아니라 그때 술 마시다가 근데 내가 니들한테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해도 될까? 오 뭔데 해. 아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울먹울먹 많이 싸였구나. 왜 뭔데 형 괜찮아 우리 얘기해봐. 어. 니들이 저번에 나한테 니들이라고 진짜 그랬다니까? 아. 야 내가 니들이라고 안 해서 좀 더 작아졌었네. 니들이 저번에 나한테 니들이라고 그랬다. 그래 나는 형인데 네가 계속 5년 동안 니들이라고 그랬잖아. 방송에서 그 독한 멘트는 다 하면서. 그럼 우리가 뭐야 형? 아 그런 건 진작에 얘기를 하지. 아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서 막 찍었지. 배용준 씨 때문에 억울했던 적이 있었다고요? 윤사마 때문에? 뭐 때문에? 왜? 니들이라고 그런 거 아니야? 윤사마랑 전혀 관계 없는데. 배용준 씨가 니들이. 니들이야. 진짜 있었던 얘기야? 예? 윤사마랑 인연이 있나? 인연이 아니라 좀 억울한 거죠. 이게 제가 이제 그 배용준 씨 때문에 욕을 많이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왜? 대화가 필요해 하고 있을 때 KBS 그 연예대상에 그때 우리가 최우수 코너상 받아가지고 뭐 갔어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시상식을 했어요. 12월 24일 날. 그래서 제가 머리가 되게 길고 안경을 썼어요. 뿔테 안경을 끼고 머리를 묶고 머리가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하고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갔어. 근데 태왕사신기 그때 배용준이 하면서 12월 31일 날 그 연기대상을 했단 말이야. 나보다 일주일을 늦게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머리를 묶고 뿔테 안경을 쓰고 똑같았어. 네, 이렇게 나온 거야. 내가 일주일 먼저 했잖아. 왜 따라했냐고 나한테 욕을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야. 배용준 따라했다고. 내가 일주일 먼저 했는데. 그 판을 봐요. 아 그거 다. 이게 진짜 와. 그 장면 기억이 안 나네. 정말. 배용준 능멸이야. 야, 이건 네가 이해해라. 야, 네가 먼저 했어도 이건 이해해. 이건 이해해라. 명을 먼저 했어도. 그래, 이건 이해해. 이거 장동민이 욕 먹어야 돼. 뭐 배용준 씨가 무슨 어플을 이렇게. 아니 왜 이러고 다녔어? 장동민 씨 치아가 배용준 씨보다 한 4배나 많아. 이거는 그래. 이건 이해해. 이거는 이해해라. 이건 배용준 씨한테 사과해야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 왜? 아니 설마 배용준 씨가 장동민 씨 매기려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내가 되게 쉬웠나 봐. 저걸 어떻게 골탕 먹이지? 그래 저렇게 해야 되겠다. 작전 성공이었습니다. 앞으로 머리 기르지 마라. 어찌됐건 제가 먼저 했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났죠.